맞아, 뭔가 여탕은 수건도 막 없어진다고 해요. 회수율이 좀 안 된대. 근데 남탕은 오히려 많아져서 순환이 되는 건가? 어쩐지 수건에 다른 목욕탕 이름 적혀있다. 남자 콩치들은 머리핀 쓸 일이 없어. 어? 뭔가 세수할 때 안 써요? 머리 다 적시지 않나? 젖은 앞머리 말리면 돼. 그냥 적십니다. 그냥 적신다고? 에이, 진짜냐? 여자 물고기들도 가끔씩 있는데 앞머리만 감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인 건가? 아니요, 그냥 세수하는데 같이 젖는 거예요. 진짜 그냥 상상적인 거예요? 여자는 머리 기니까 말리는데 시간 걸려서 급하면 그런다 하더라고요. 이래서 여자들이 목욕탕에서 나오는데 오래 걸리는 거만. 맞아, 그런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 감는 것도 좀 오래 걸리는 것 같고, 목욕탕 드라이기도 동전 넣고 쓴다면서요? 요즘에는 동전 넣는 데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예전에는 동전 넣는 거 있는 것 같아. 100원에 3분 이런 식으로? 근데 머리가 길면은 거의 막 몇백 원 써야 돼. 1000원 막 써야 돼. 드라이기를 돈 내고 써야 되는구나. 그 남탕 여탕 다른 거 좀 있지 않나요? 내가 아는 거는 일단은 수건 개수 제한. 수건 회수율이 100%가 넘어가는데. 넘어가는 건 뭐야? 그건 수건도 생기는 건가? 오히려 제공을 하는구나. 아, 진짜 웃기네. 맞아, 뭔가 여탕은 수건도 막 없어진다고 해요. 회수율이 좀 안 된대. 그래서 수건 개수 제한이랑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근데 남탕은 오히려 많아져서 순환이 되는 건가? 아, 진짜 개웃기다. 어쩐지 수건에 다른 목욕탕 이름 적혀있다. 아, 샵에서 그런 적 있어. 아, 나 그래서 아 그게 그거구나. 나는 이제 아, 목욕탕이 이름을 바꿨나 보다. 어쩐지 다른 게 진짜 몇 개씩 있거든요. 또 뭐 없나요? 재밌는 거? 여탕은 스킨이랑 로션 구비되어 있나요? 근데 안 써요. 그런 거 있어. 까먹고 집에서 내 로션 스킨을 안 가져왔어. 그럴 때조차도 쓰지 않고 옆 분한테 물어봐요. 죄송한데 혹시 스킨 로션 한 번만. 아, 네, 쓰세요. 약간 이렇게. 목욕탕에 있는 스킨 로션들은 브랜드 상품이긴 하지만 냄새부터 약간 못 믿었달까? 그런 게 좀 있나 봐. 안에 소금 있음. 소금? 왜 있어요? 이를 소금으로 닦으라고? 치약이 있지 않나 보통? 할아버지들이 소금으로 닦아요. 아, 약간 옛날 느낌으로? 어르신분들은 그게 익숙하니까 그걸로 하라고 거기다가 갖다주는 거구나. 양치하면서 우에 큰다고? 왜 하는 거지? 우액은 왜 하는 거야? 아, 혀를 닦을 때. 근데 이제 우액 정도면 거의 식도까지 닦으신 거 아닐까요? 카페까진 들어봤는데 우액까진 들어본 적이 없어. 아, 식도가 깔끔하시겠네. 그리고 여탕은 자리 맡아두는데 각자 샤워 호스마다 하나씩 자리를 맡아. 그게 너무나 당연한 문화가 되어버려가지고 자리가 없어도 다들 불평불만을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동안에 오히려 자리가 없다? 탕에 가서 지지고 있으면 언젠간 나오니까. 위에서 엄청 찬물로 수압 세게 나오는 거 있어. 거기에 이제 500년 정도 거기서 수련을 하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는 목욕탕 최고 권위자분들이 등에다가 지지고 있잖아요. 산신령인가 싶을 정도로 거의 고도의 수련을 하고 계시는. 남탕에도 있어? 그래, 이거는 어딜 가나 다 있을 거야. 여탕 남탕 차이 재밌네. 난 이런 문화에서 차이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 잠수하는 사람도 있어요. 잠수를 하진 않는 것 같은데. 습식 사우나에서 고도의 수련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계시는데 잠수를 하진 않는 것 같아. 여탕에서 팔굽혀펴기 한다고? 너무 위험하다. 여탕은 딱히 운동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 남탕 잼민이들이 제 냉탕 점거하는데 여탕 잼민이들도 시끄럽나요? 이게 뭔가 여탕 남탕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잼민이들은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남자들의 남탕 문화와 여자들의 여탕 문화는 다를 수 있는데 잼민이들은 공통이에요. 다 똑같아. 걔네들이 뭐 남자건 여자건 할 거 없이 잼민이들은 다 똑같더라고. 요즘도 여탕에 남자 잼민이 데리고 오는 분이 있어요? 참외도 옛날에 본 적이 있거든요? 절대 내가 보기에는 잼민이가 아니거든? 뭔가 나이 속에서 들여보내는 분들은 좀 계시는 것 같아. 잼민이가 몇 살 정도였나요? 그 약간 나이라기보다는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의 경계가 되게 빨라졌기 때문에 여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그렇죠. 저도 10살까지 엄마 따라서 여탕 갔어요. 10살까지? 10살까지? 아, 근데 옛날이랑 좀 다를 수도 있어. 요즘에 10살까지 여탕 간다 그러면 큰일 나서. 옛날에는 또 좀 다를지도? 아, 갑자기 사우나 마렵잖아. 사우나 얘기하니까 나 지금 사우나에 가서 몸 지지고 싶잖아요. 아, 사우나 지지고 싶다. 안 되겠다. 오늘 사우나 좀 가야겠는데.